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학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까다로워하는데, 물리학은 수학이죠. 수학적인 물리학의 도구를 수학으로 볼수 있고, 수학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하는 물리학 과목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일반적인 이제 공학 과목들은 바로 이 물리학적인 이해가 없이는 접근하기가 많이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공계에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대개 물리학을 다 공부를 했거나 또는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개는 이제 수학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수학과 우리가 살고 있는 또는 일어나고 있는 자연을 연결시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책에 있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심도 있는 수학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반적인 물리학이거든요. 물리 전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책한 권에 다 집어넣기에는 역시 좀 모자란 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책 기술되어 있는 책도 사실 두껍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들어 있는 내용이 전체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지나면 새로운 또 전공에서 새로운 또 내용을 좀 공부해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대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운동량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더 이제 깊게 공부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전기, 자기, 광학 이런 부분을 또 공부하고 또 이제 현대물리학 파트를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가 매우 깊긴 하지만 일단 전반부, 즉 책은 이제 분책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기초역학과 뭐 파동, 진동 이런 내용 그리고 열역학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 가면 2권에 가면 전기자기 그리고 광학, 현대물리학, 뭐 핵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성 이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강의를 하는 형태는 저와 함께 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론적인 개념이나 또는 제시된 예제 문제들을 풀고 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 복습이겠죠. 복습과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 문제 풀이 과정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될 거고요. 대개 한 챕터에 뭐한 시간 또는 2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전반부 20장까지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약한 40강 정도 또는 그 이내에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될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는 여러분들이 사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형태하고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공부를 한번 했던 학생들은 좀더 쉽게 수월하게 할수 있겠고,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도 지금 처음 대학 물리 또는 일반 물리학을 접하더라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하게 다 커버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교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할리데이 물리학을 쓰게 될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 교재 중에 하나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물리학을 수학적으로 좀 기술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다. 되게 이제 쉽게 풀이된 물리학 책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미적분을 안 쓴다거나, 또는 이제 간단하게 수학적 도입을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할리데이 물리학은 좀잘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반복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보죠. 1장의 내용은 제목이 측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건 물리학에서는 실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공학이나 물리학 이런 것들은 실험이 선행되거나 또는 후행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사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또는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이론은 그렇게 뭐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학에서 대부분 실험들을 많이 하실 거고,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또는 실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한다거나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써먹는 것은 결국 다 실험이라고 할수 있겠죠. 특히 이제 물리학은 계량화된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 측정한 결과를 잘 표현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1-1에 보시면 길이를 포함한 물리량의 측정 이렇게 단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량을 측정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또는 그 이론적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측정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2페이지 측정에 물리학은 측정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만큼 이제 측정이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리법칙과 관련된 길이, 시간, 질량, 이렇게 이제 온도, 압력, 전류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물리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하고, 이런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험이나 또는 실제 이제 실습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면 또 모든 물리량은 표준과 비교하여 각각의 고유한 단위로 측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라고 하는 것, 표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단위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형태의, 어떤 성격의 양인가, 길이인가, 시간인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장치를 단위라고 이제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책에도 나왔듯이 예를 들면, 정확히 1m에 해당하는 길이의 표준은 정해진 시간 동안 빛이 진공 속에서 진행한 길이이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다른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본문을 더 충실히 좀 읽어보면 알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기본 물리량이라고 또 작은 제목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길이나 시간과 같은 몇 개의 기본적인 것은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딱 정해뒀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기본적인 거 아니어도 다 협약의 국제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다 정해두는 거죠. 마치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 다른 단위를 단위도 다를 수 있고 그 단위의 값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이렇게 이런 단위를 앞으로 사용해 나가자라고 정해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물리량을 국제적으로 단위를 정했는데 또는 크기를 정했는데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단위계를 국제 단위계라고 해요. 국제 단위계는 그 이제 알파벳 이름을 따서 SI 단위계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에서 정한 몇 가지 기본 물리량의 기초 단위, SI 기초 단위를 한번 보자면 길이와 질량, 시간과 질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두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량이 되는 거죠. 길이의 단위는 미터를 쓰자 이런 얘기예요. 미터. 미터는 기호로 기초가 아니라 기호죠. 기호로 이렇게 M으로 표시합니다. 되게 이제 인쇄된 책에서 쓸 때는 이게 정자체로 표현을 하게 돼요. 단위는. 그리고 기호 같은 경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물리량의 기호, 뭐 다, 길이 같은 건뭐 D나 또는 L, 이렇게 이제 약자로 표현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쇄된 책에서 쓸 때는 이렇게 이제 이탈릭체로 대개는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막 쓰는 경우에는 좀 구별이 없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이 어떤 물체의 길이가 L은 뭐 3m이다 이렇게 썼을 때는 이건 기호가 되는 거고 3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터가 바로 단위 또는 표준이 되는 겁니다. 표준은 1m의 3배다 이런 얘기예요. 단위 표준이 1m인 길이의 3배 길이를 갖는 그런 물체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겠죠.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임이 되기 때문에 주로 t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 질량은 매스에서 m이라는 기호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 정해둔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에서 정해둔 단위는 초를 쓰게 되는 거예요. 초. 초는 영어로는 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 앞글자인 S를 쓰게 되는 거고, 질량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kg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램을 많이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정해둔 규칙에 의하면 킬로그램의 정의를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1킬로그램의 1000분의 1을 1g이라고 바꿔서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3페이지에 가보면 또 SI 유도 단위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이제 기본 단위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단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속도 같은 경우 속력. 속력이라고 하자면 속력은 길이 나누기 시간 이게 이제 속력의 개념이 되겠죠. 그럼 길이는 미터, 길이의 단위는 미터를 쓰고요. 시간의 단위는 초를 쓰죠. 그래서 단위를 쓸 때는 미터 나누기 초 또는 미터 퍼 세컨드. 개념은 이런 얘기죠. 1초당 몇 미터
진행하였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정의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이 나왔을 때그 물리량의 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물리량과 관계된 공식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공식에서 들어있는 물리량을 이렇게 기본 단위로 놓고, 기본 단위의 조합들로 연산과 같이 이렇게 놓고, 이 단위도 똑같은 형태로 배열을 해주면 그게 어떤 그 새로운 물리량의 단위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책에서 주어진 단위는 일률의 단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률의 에너지를 먼저 볼까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줄이라는 단위를 쓰자. 이렇게 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규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줄에 대한 단위를 분석을 해보면 질량 곱하기 길이의 제곱 나누기 시간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률 같은 경우에는 일률에 대한 공식을 보면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것. 그런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의 단위는 줄이 되고 시간의 단위는 초로 되니까 줄 나누기 시간, 즉줄퍼 세컨드가 일률의 단위가 되고, 이 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예 또 대문자 W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와트라고도 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은 동등한 거겠죠. 동등한 개념이 되는데, 단위를 줄퍼 세컨드보다는 와트를 더 많이 이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또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라는 에너지 단위는 질량 곱하기 미터의 제곱 나누기 시간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고 그걸 다시 시간으로 한번 나누면 결국 시간의 세제곱으로 나눠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단위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조립하듯이 또는 분해하듯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차원 분석이라고 합니다. 차원의 분석. 그래서 차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길이의 차원이냐, 또는 시간이냐, 이렇게, 또는 지금처럼 뭐 에너지냐. 그 물리량의 특성이 무엇인가, 성격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고, 이 차원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에너지가 어떤 단위들, 또는 어떤 단위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 이렇게 분해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을 이제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차원 분석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위를 이렇게 둬도 되지만 차원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 곱하기 길이의 제곱. 질량은 대문자 M을 이렇게 쓰고요. 매스니까 M을 쓰고. 그리고 길이의 제곱은 길이는 length, L로 표현해서 L의 제곱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T로 쓰면 T의 제곱되어 있겠죠. 이게 바로 에너지의 또는 일의 줄의 차원을 분석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럼 와트 같은 경우는 T의 제곱을 T의 세제곱으로 바꿔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원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 과정은 새로운 물리량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계속 되겠죠. 그러면 그 물리량에 어떤 새로운, 예를 들면 전기장, 자기장이면 자기장, 또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의 물리량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갈 수 있겠죠. 앞으로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물리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그때그때 정리를 해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단위만을 정리하겠다. 이건 좀 미련한 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그때 새로운 물리량이 나올 때마다 이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그림처럼 어떤 값이 이렇게 쭉 제시가 돼 있어요. 길이가 있는데 0이 몇 개예요? 7개의 0이 붙어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 값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참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은 10의 거듭제곱을 쓰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3.56 곱하기 10의 9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3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소수점을 붙이고 나머지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6 곱하기 10의 9승. 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0.00000000492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4.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세컨드. 나타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타내는 방법은 앞에 숫자를 하나 두는 거예요. 소수점을 두고, 그럼 소수점을 어떻게 해요? 35.6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값은 35.6 곱하기 10의 8승 미터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개는 그냥 하나를 둡니다. 소수점을 하나 3.56으로.
0.356도 아니고 소수점 앞에 숫자가 하나 들어가도록 이렇게 두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3.56 곱하기 10의 8승, 3.56 곱하기 10의 9승 말고 다른 것도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4.01 곱하기 10의 8승 미터. 그럼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마치 얘는 4, 3.56 되는 거 비슷한 값 같지만 어때요? 거듭 제곱의 숫자가 다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0.4 곱하기 10의 9승 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뒤에 있는 거듭 제곱은 똑같고 0.4와 3.56이니까 약 10배 이내의 차이가 난다.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늘어놓는 숫자들, 물리값들에 대해서 편하게 또는 비교하기 편하게 또는 알아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해진 규칙은 없고 그렇게 이제 나열을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4.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세컨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40, 49.2로 써야겠네요. 4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곱했으니까 한번더 나눠줘야겠죠? 8승.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10을 곱해준 다음에, 뒤에는 곱해주고 앞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 0.492. 10으로 나눠주고, 한번또 10을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왜 이렇게 쓰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은 여러분 마이크로라는 문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0.492 마이크로 세컨드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0의 또는 몇승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3의 배수를 써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문자로 바꿔서 쓰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접두어가 되겠죠. 접두어. 그래서 우리가 단위 앞에 쓰여지는 스케일. 그렇죠? 여기 이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 보면 1.27 곱하기 10의 9승 와트잖아요. 10의 9승은 우리가 기가라는 문자로 대문자 G로 바꿔서 쓰고 읽을 때는 기가. 읽는 방법이고 이건 이제 쓰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1.27 기가와트 좀 간단하게 표현이 되게 되고 2.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노라고 씁니다. 나노. 그래서 소문자 N을 써서 나노세컨드 이렇게 보게 되겠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표 1.12에 SI 단위의 다양한 접두어들이 나와 있는데 굵은 글씨로 이제 표현된 게 있어요. 10의 9승이 기가, 그리고 10의 6승이 메가 이렇게 돼 있고 10의 3승은 뭐 킬로 익숙하죠 이거는. 그런데 10의 3승 같은 경우는 소문자 K를 붙여서 1000배고 1000배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 다운되는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리가 되겠죠. 여러분 1밀리미터 또는 밀리그램 이렇게 쓸수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6승의 역수, 마이크로라는 그리스 문자 알파벳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승은 지금 보는 것처럼 나노.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를 쓰게 되는데 피코도 자주 나오는 단위이긴 하는데 주로 이제 피코는 물론 시간에도 나오죠. 1피코 세컨드 또는 뒤에 가서 공부할 때 여러분 축전기의 전기 용량 단위를 할때 피코페럿 이런 단위를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5승은 �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실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져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를 10의 9승이 아니라 10의 6승으로 써버리면 계산 답 자체가 틀려버리겠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마지막에 가면 아래쪽에 가면 단위 환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단위 환산 또는 단위 변환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칠판을 보시면 전환인자를 사용해서 쉽게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꿀 수 있다. 물론 이제 물리량은 같은 차원의 물리량인데 그 표현하는 단위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분과 60초는 동일하죠. 그래서 변환인자, 전환인자 또는 변환인자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동일한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크기. 같은 등가의 물리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분은 뭐랑 같은 거예요? 60초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어떤 값에 곱해도 그 원래 본래의 값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2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 2분. 그럼 2분이라고 하는 건2 곱하기 미니트, 즉 1분의 2배라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2 곱하기 1분이죠. 1분. 그런데 1분의 값은 결국 뭐랑 같아요? 1분은 60초와 같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분은 동일하게 60초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120세컨드로 변환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환시키는 게 더 쉽지만 이제 변환 인자라고 하는 것은 2분에다가 1을 곱해도 같겠죠. 여전히 2분이겠죠. 그 1이라고 하는 것, 나는 분을 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분을 약분을 해서 소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1분 분의 60초. 이게 그대로 1이 되니까 결국 분은 약분이 되고 남는 건 초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바꿔버리는 게 더 좋고, 변환 인자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등가 물리량으로 직접 바꿔버리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시간은 좀 쉽기는 하지만 뭐 밀도 같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밀도, 예를 들면 밀도, 물의 밀도는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의 밀도는 대개 이제 1g per 세제곱 cm. 이제 이게 일반적인 물의 밀도죠. 그런데 이 질량과 길이 또는 부피의 값은 이 단위를 보니까 SI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질량의 기본은 1kg을 기본으로 정하고 길이는 어때요? 길이는 미터를 기본 단위로 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1g 나누기 1cm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를 숫자처럼 해석을 해서 그대로 연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1g을 kg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kg으로 바꿀 때는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킬로 해주면 이거 자체가 1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K가 10의 3승이니까 곱해서 1이 나와서 1g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요 cm의 세제곱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1cm는 1 곱하기 cm의 세제곱이니까 1cm는 뭐예요? 100분의 1m죠. 1m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냐? 요거 전체에, 그렇죠? 이게 1cm가 돼야겠죠? 100분의 1m,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거듭제곱으로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은 그대로 두고 아래는 10에 마이너스 2승이죠? 100분의 1이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 미터, 이거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따라서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아래는 10에 마이너스 6승 미터의 세제곱. 그래서 단위도 하나의 숫자처럼, 숫자는 원래 숫자였으니까 그대로 연산을 해주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에 6승이 되겠죠. 얘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따라서 10에 3승 나머지는 단위를 그대로 조립을 해주면,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1g per 세제곱 cm 이렇게 돼 있는 건 10의 3승, 즉 1000kg per 미터의 세제곱,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단위들도 변환을 할 수 있어야겠고, 자주 하다 보면 좀 암기하듯이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적으로 잘 조립을 잘 한다 또는 분해를 잘 한다는 개념으로 계산하듯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4페이지에서부터 나와 있는 건 이제 몇 가지 물리량, 기본 물리량들의 뭐 정의 과정, 역사적인 정의 과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보다는 현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게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쭉 한번 정리된 요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길이는 1m를 어떻게 정했는가? 국제 단위계에서, SI 단위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세계의 이제 석학들이나 아니면 물리학이나 또 어떤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기존의 단위를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뭐 2, 3년에 한 번씩 그런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표준에 관한 뭐 국제 회의. 그래서 이제 그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관련 이제 과학자들은 비행기 한번 타고 이렇게 가서 회의도 하고 올 수 있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1m의 길이를 어떻게 정했는가? 현재의 정의는 이래요. 1m는 1초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약 3억이죠.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빛이 진공 속에서 빛이 진행한 거리. 이거를 1m라고 정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약 3억분의 1초 동안 빛이 진행하는 거리. 누가 재봤겠습니까, 이거를? 재봤어요. 재봤기 때문에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 3억분의 1초를 어떻게 쟀을까? 이게 아니라
빛의 속도를 정확히 재는 거죠. 그래 놓고 1m에 대한 거리는 그 시간의 역수분의 1. 그 시간, 거리니까 어때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럴까요?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빛의 속력을 알고 있으면 어떤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빛의 속력을 뭐라고 쓰냐? 예, 상수로, 이렇게 C라는 상수로 쓰게 되는 겁니다. 기호예요, 기호. 빛의 속력은 그냥 소문자 C로 쓰면 빛의 속력이라는 그런 문자가 된다. 이런 얘기, 물리학에서는. 그럼 그 값은 약 3억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데, 3억이니까, 그러니까, 거듭제곱, 이런 걸 표현하면 약이라고 쓰면 이렇게 써볼까요? 3 곱하기 10의 억은 어디예요? 억은 10의 8승이죠? 8승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아둬야겠죠?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빛의 속력이 주어지긴 하지만 자주 나오는 단위이고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항상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느끼는 그런 대상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값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우리가 눈으로 빛의 속력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도구를 이용해서 기구를 이용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뭐 거의 정확하다고 이제 책에 표시가 돼 있지만 더 정확하게 세견할 수도 있겠죠. 세월이 흘러서.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정확한 값이라고 아예 못 박아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빛의 속력이죠. 자, 표 1-3을 보시면 몇 가지 길이의 어림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6 곱하기 10의 6승. 600만이죠. 600만 미터. 16 메가미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6천만 킬로미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6천 킬로미터. 그죠? 6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이겠잖아요. 10의 6승이니까 3승의 3승 곱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킬로로 바꿔서 6천 킬로미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6천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조금 더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자, 바이러스의 길이, 미생물이나 미생체나 이런 바이러스의 길이는 약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곱하기 10,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 10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생, 바이러스의 크기는 약 10 나노미터. 수소원자의 반지름. 수소원자, 우리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이 있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고전적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심 원자 핵으로부터 어디까지? 전자 궤도의 끝까지. 뭐 이렇게 반지름 얘기를 하는데, 이 반지름이 얼마냐? 예, 이게 약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요 값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보어 반경이라고 합니다. 보어 반지름.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는 A하고 첨자 B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 라는 얘기예요. 또는 RB. 그죠? 보어 반지름이라고 해서 수소원자, 가장 작은 원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수소원자가. 원자 번호가 1이죠. 이 수소원자의 크기, 또는 직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경? 직경이라고 하자면 반지름의 두 배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즉 0.1 나노미터 이렇게 쓸 수도 있죠. 0.1 나노미터. 그럼 바이러스의 길이는 수소 원자의 지름의 크기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 정도 되겠죠. 100배. 그래서 원자 한 100개 정도, 물론 개수는 100개가 아니겠지만, 이게 늘어선 길이가 100개이긴 하지만, 100개, 1000개, 만개, 뭐 이 정도가 어떤 부피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모이면 바이러스가 된다. 그럼 바이러스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한 만개 정도의 어떤 분자, 원자, 또는 그 이하, 그죠? 만개 이하 정도, 약 그 정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나와 있는 값들을 그냥, 아,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부피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계속 연관을 지어가면, 떠오르지 않았던 새로운 물리량이나 그런 값들의 관계, 이런 것까지도 적용해볼 수 있고, 뭐,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책에 있는 것만 공부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고하고, 적용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연습 문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등장할 수는 있겠죠. 본문에 다 실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 책에 보면 연습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챕터 하나 끝날 때마다 100문제 이상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다뭐 암기를 하고 외우고 풀고 암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일부 문제는 꼭 풀어봐야겠지만 일부 문제는 이 이소 간에 들어 있는 어떤 물리량들 제시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읽으면서 아 이렇게도 적용이 될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잔소리가 좀 많았나요? 예. 양성자의 반지름은 어때요? 양성자는 방금 전에 봤던 수소 원자 내부에 들어있는 원자 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핵자가 되는 거예요. 핵자.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 그래서 핵자는 중성자, 양성자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양성자를 얘기하고 있죠. 양성자의 반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5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매우 작죠. 즉 원자보다 약 만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큰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그럼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원자 핵인데 원자 핵의 크기는 어때요? 원자가 이만하다면 전자의 궤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직경에 얼마가 되어야 돼요? 직경에 만분의 1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분의 1이니까 점으로 찍기도 참 애매하죠. 그렇죠? 점으로 찍으면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데 이만 개? 예. 그러니까 실제 이 원자 핵이 가지는 부피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매우 협소하다, 좁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다 이런 얘기예요. 크기가. 그래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의 크기는 우리가 입자로 본다면 매우 작은 크기가 된다. 그래서 야구장에서 마치 야구장에서 야구공 하나 정도의 크기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수 있겠죠. 그림을 그려 볼수 있겠죠. 그러면 원자 핵이 이 정도인데 전자는 어때요? 전자는 더 작아요. 더 작아서 크기를 거의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원자를 이루고 있는, 즉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원자 핵과 전자, 수소를 이루고 있는 입자는 원자 핵과 전자인데, 그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거의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텅 비어 있다. 물질이 존재하더라도 텅 비어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거는 단순한 어떤 그 크기 개념에서 그런 거고, 입자들이라고 하는 건 입자들이 내는, 입자들이 나타내는 어떤 영향이 있겠죠. 그 영향은 공간에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세상은 비어 있다. 꼭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수소 원자의 반지름을 아까 좀 얘기했었는데, 0.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때요? 10 나눠주고 곱해주니까 이렇게 나서 0.5 나노미터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0.5 나노미터가 아니죠? 얼마예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나노미터로 하면 0.05 나노미터가 돼야겠죠? 다시 10으로 나눠준 다음에 또 10을 곱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0.505 나노미터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그런 거고, 뭐 중요한 건 제가 하려고 하는 건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요 단위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하는 건또 길이에서만 쓰는 단위이긴 하는데 0.5 그래서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렇게 대문자 A를 쓰고 위에 동그라미를 딱 붙여서 써요. 그러면 옹스트롬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의 크기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물론 나노미터도 쓰지만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좀 친숙하게 많이 씁니다.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단위가 나왔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길이의 단위예요. 길이의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이런 단위를 쓰냐면 나노미터나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쓰는 경우는 되게 이제 이 원자의 크기를 얘기할 때, 뭐, 1옹스트롬, 2옹스트롬 이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좀 친숙하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단위들 우주의 크기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건 이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가면 유효 숫자와 소 숫자 말의 자릿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유효 숫자라고 하는 건이 책에서는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유효 숫자의 개념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실험을 할때 여러분들이 물리학 실험을 하거나 그러면 유효 숫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그때의 유효 숫자, 측정에 관련돼서는 유효 숫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분필의 길이를 하나 측정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분필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터 자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문구점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cm, 1cm, 3cm가 돼 있고 그 사이에 밀리미터까지 이렇게 쫙 표현이 돼 있죠. 그럼 밀리미터 자예요. 가장 작은 눈금은 밀리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밀리미터를 가지고 이 분필의 길이를 측정했다. 그러면 분필의 끝이 어디에 딱 닿았는가? 그럼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그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분필의 길이 D는 예를 들어서 4.3mm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밀리미터, 내가 눈이 좋아서 밀리미터로 눈금을 더 읽을 수 있다면 4.3보다는 4.25m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자라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기에는 나는 눈이 나빠서 이게 4.3mm 정도인 것 같다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 눈이 좋아요 내가, 아니면 돋보기가 있어서 확대해 볼 수 있다면 4.25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4.28mm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는 어림 잡아서 본 겁니다. 어림 잡아서. 그죠? 4.2 정도까지는 확실하고, 8은 7보다는 조금 크고, 9보다는 약간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어림 잡아서, 대충 써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다 유효한 겁니다. 왜? 측정의 과정에 의해서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숫자들은 다 유효 숫자가 돼요. 그죠? 그런데, 자, 3000km. 어떤 길이가 3000km다. 지구 반지름의 절반의 길이를 측정했더니 대충 3000km가 되더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0은 실제 값을 가진 0인지 아니면 어림 잡아서 그냥 0으로 쓴 건지 불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0들은 어떤 사람들은 유효 숫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경우는 없고 실험을 해서 이게 정확하다 할 때는 뒤에 점을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3000까지는 정확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0은 어림 잡아서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점을 붙일 경우에는 전체가 다 유효 숫자가 돼서 유효 숫자가 4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3000이라고 표시하면 유효 숫자는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측정하지 않고 그냥 3까지만 측정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숫자냐 더하기 빼기 하는 곱하기 나누기 연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물리학 실험책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문제 1.01을 뭐 일단 유효숫자는 이렇게 정리만 하고요. 보기 문제 1.01을 보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1장 단원 1에 챕터 1의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읽고 지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개념은 잡고 있어야겠죠. 한번 보세요. 긴 줄을 감아서 만든 공의 반지름이 약 2m이다. 즉 공이 있어요. 공의 반지름이 2m예요. 그럼 R이라고 쓰면 R값은 2m이다. 이런 이제 정보가 문제에 들어있는 거고 줄의 단면을 4mm 변의 정사각형으로 간주해라. 이 줄을 실타래를 막 묶어보니까 감아서 보니까 둥그런 공이 나오는데 공의 반지름이 2m니까 매우 큰 공이죠. 예. 그죠? 사람 키보다 더 큰 이런 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줄의 길이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그죠? 여러분, 실을 감아서 큰 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길이가 필요하느냐. 그럼 이런 문제는 한번 풀어보면 알 수 있고 또 풀어보지 않았더라도 좀, 생각을 해서 통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실을 감아서 만들었으니까 긴 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의 단면적을 원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취급을 해라. 이제 문제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정사각형으로 취급을 하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D라고 하고요. 그렇죠? D라고 돼 있죠. D라고 하자면 전체 길이를 L이라고 또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피는 얼마가 되겠어요? 면적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여기에 실의 부피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실을 촘촘히 감아서 빈틈 없게 감았다면 구의 부피가 결국 같아지겠죠. 그래서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둘이 같아지니까 L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L에 대해서 정리하면 L은 D의 제곱 분의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파이는 약 3.14가 돼요. 파이는 주는 게 아니라 파이는 약 3.14고 3 같은 경우에는 3.14와 3이나 거의 같기 때문에 둘은 약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림잡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충 어림잡아서 계산하면 D의 제곱분의 4 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보죠. 4 곱하기 2m의 세제곱 나누기 D는 3mm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겠죠. 위에도 미터, 그럼 아래도 미터, 이렇게 단위를 통일해서 이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4만 따로 남겨두고 제곱하는 게 아니라 4까지 포함해야겠죠. 그러면 위에는 어때요? 2의 세제곱이니까 8 곱하기 4니까 32m의 세제곱이고, 아래는 4의 제곱 16, 그 아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도 제곱을 해서 미터의 제곱.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요? 16분의 32, 2가 남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10의 6승 되겠죠? 미터만 남겠죠? 3승 나누기 2승이니까요. 그래서 200만 미터. 200만 미터? 엄청나게 기네요. 그렇죠? 200만 미터면 엄청 길죠? 즉, 2000km죠? 2000km. 즉, 어때요? 매우 가는, 매우 얇은 줄을 가지고 2m짜리 굴을 만들려면, 반지름 2m의 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지구 반지름의 3분의 1 정도 되는 매우 긴 길이의 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자, 어림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이제 1-2절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감을 잡았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죠. 1초의 정의를 어떻게 했는가? 1초는 예전에는 똑딱 하는 시간, 뭐, 대충 이 정도를 그냥 1초, 어떤 시계공예 시계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1초마다 시계가 째깍째깍 하잖아요. 1초라는 시간은, 예, 초침이 한번 움직일 때의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그 시계를 가지고 정하겠죠. 근데 시계가, 모든 시계가 다 똑같이 정확성을 가지진 않아요. 그렇죠? 시계마다 좀 다를 테니까, 그럼 어떤 시계를 가장 정확한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느, 스위스의 어느 회사? 예전엔 그랬죠. 어떤 회사에서 만든 시계, 또는 광장에 걸려있는 그 시계가 가장 정확한 시계다. 그럼 그 시계 또한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럼 그 시계는 어떻게 보정을 하겠어요? 그럼 애매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정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시계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는 가장 정확한 시계가 원자 시계입니다. 원자 시계. 그럼 이 원자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모든 원자들은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떤 온도에서는 원자들이 계속 진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세상에 멈춰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입자들은 다 엄청난 빠르기로 진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원자가 다 다른 빠르기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도 이제 정해야겠죠. 그래서 세슘 원자를 가지고 정했습니다. 세슘 133 원자. 여기서의 133은 뭐가 되느냐? 133은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133의 숫자가 뭐지? 이렇게 하고 교수님한테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겠고, 물론 저한테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왜 133이라는 숫자가 여기 쓰여 있는가? 자,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의 개수. 핵자는 뭐라고 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했습니다. 이 개수 133개의 핵자로 이루어진 세슘 원자에서, 이런 얘기예요. 원자에서 방출된 특정 파장의 빛이, 즉 원자는 빛을 방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자에서 빛을 방출하는 거 볼 수 있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겠죠. 원자가 빛을 방출해서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때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어떤 다른 색으로 보이겠죠. 그런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슘의 경우에는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이게 어떤 빛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신에 몇 번 진동한다. 10, 100, 1000만, 억, 10억. 그죠? 이게 억이잖아. 억, 10억. 약 92억 번 정도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정의했다. 그럼 이 진동을, 현대에서는 이 진동을 셀 수 있다는 건가? 네,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물리학이 그만큼 정확해졌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초를 지금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매우 정확하죠. 몰라요. 또 앞으로는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져서 더 정확한 값이 또 정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다. 약 1970년대인가요? 80년대에 아마 정의한 물리량이 되겠는데,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80년도, 81년도, 83년도, 3년, 4년 정도 동안에 하루의 시간, 하루의 시간도
그 하루마다 다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이 지구가 항상 똑같은 정확하게 같은 시간으로 자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다. 그 편차가 어느 정도냐? 약 3밀리세컨드 정도가 되는 겁니다. 3밀리세컨드 정도의 시간이 하루마다 약간씩 실제 시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세상의 시간이 시계가 정확해졌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질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과 길이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그럼 질량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질량은 조금 애매한 문제예요. 질량은.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에는 이 1kg짜리 원기가 있습니다. 원기라는 얘기는 표준추라는 얘기, 쉽게 말해서 추. 이 물체의 질량은 1kg이야. 그럼 얘랑 질량이 다 같은 물체들은 다 1kg이겠죠. 그래서 세계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표준 원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복제들은 많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2 표준 원기 또는 제3 표준 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하나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거를 복제한 제품을 또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표준 원기가 표준 연구소에 가면 유성인가요? 거기 가면 또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 원기가 있고 그런데 이 정의는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 제품이 있는 거죠. 물론 1m짜리 길이의 자도 실제 제품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1m 길이 자가 프랑스 역시 보관돼 있고 그거하고 똑같은 길이를 재서 또 우리나라에도 각 나라마다 나눠서 이제 갖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실용적인 거고 그럼 실제 정의는 또더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탄소 12. 이 12도 역시 뭐예요?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의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죠. 그래서 이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U로 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U로 정의하는데 1kg이라고 하는 건 탄소 이 원자의 질량을 12U로 정의했을 때 이게 12g 있으면 그게 12g이 되는 거예요. 그 12g의 크기를 뭐라고 하느냐? 1몰이라고 하는 겁니다. 1몰. 그래서 탄소 1몰, 탄소 원자가 1몰이 있을 때, 끝에까지 더 나가야겠지만,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을 우리가 12g이라고 정의해서 1kg을 또 정의할 수 있겠죠. 그때 이 U라고 하는 건 바로 12개의 핵자에 들어있는 원자 핵의 질량이 12U니까 핵자 한 개의 질량이 1U라는 얘기죠. 그래서 1U, 핵자 한 개의 질량, 1U라고 하는 건,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면 1.660, 약1.66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이게 바로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질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성자 또는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물론 중성자가 약간 더 무거워요. 약1% 정도 더 무거운데, 어쨌든 약 1.6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27승 정도는 그냥 기억을 하고 있자 이런 얘기예요. 예.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주 보다 보면 외워지겠죠. 예. 자, 그리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이제 새로운 단위를 유도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단위나 이런 값들을 볼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보기 문제 가기 전에 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량의 어림값이 나와 있습니다. 태양의 질량은 약 10의 30승,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 정도가 되고요. 양성자 10의 마이너스 27승 정도가 된다고 했고요. 전자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에요. 자, 앞으로 다시 가서 양성자의 질량을 MP 이렇게 씁니다. MP 양성자의 질량은 약1.67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그래서 약 2죠, 2. 그렇죠? ME, 전자의 질량은 어느 정도 돼요? 약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2승이라고 쓸수 있겠죠? 요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래서 몇 배예요? 몇 배? 약 2000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약 2000배.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은 전자의 약 2000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184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의 질량은 거의 뭐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자 핵의 질량이 거의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그 크기는 사실 또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점과 같은 존재, 야구장의 야구 공과 같은 정도의 크기밖에 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특이한 문제 같은데요. 뭐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밀도의 개념을 알아봐라 이런 얘기죠. 밀도.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 더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장의 내용을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연습 문제가 한 약 30문제 정도 있는데 이 문제를 뭐 집중적으로 풀어보기보다는 스케일에 대한 공부 또는 어림값을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게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11페이지 5번이나 또는 12페이지에 13페이지에 뭐 26번 같은 간단한 계산 이런 것들만 해보시고 시간이 될 때는 문제를 풀어봐도 좋은데 뭐 이 문제 30문제를 막 풀면서 1장을 공부하기에는 조금은 과한 면이 있죠. 그래서 문제 풀이는 2장부터 이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별도로 이제 문제 풀이를 아마 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2장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